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압록강을 건너던 북한 주민이 또 총에 맞아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탈북자 단속이 강화된 가운데 이번 총격이 북한군에 의한 것인지 중국군에 의한 것인지는 확실히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대북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발행한 소식지에 따르면 양강도 해산시 국경경비대에 중국 돈 1,000위안, 우리 돈으로 약 18만 원을 주고 압록강을 건너 중국에 다녀오려던 북한 주민이 총격을 당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사망자의 몸에서 발견된 휴대전화에서 북측 경비대원과의 세 차례 통화 기록이 나왔는데 해당 경비대원도 국가안전보위부의 신문을 받던 중 구타로 숨졌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에는 40대 남성이 압록강을 건너다 북한 경비병들이 쏜 총에 맞아 숨지는 동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경제를 움직이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이탈 주민이 나눔을 실천하는 한의사가 되었습니다. 탈북 청소년이 꿈을 향해 도전하는 축구선수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면 그들이 행복해지고 그들이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만듭니다.